캘리포니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버린 칼부림으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학교가 이전부터 학생들 사이에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폭우로 캘리포니아 곳곳에 땅이 꺼지거나 도로가 파이면서 싱크홀과 파토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내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난 사건 발생 시 차량 내부를 손대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UC 버클리에서 한 청년이 화염에 휩싸여 캠퍼스를 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청년은 평소 정신건강 증세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피릿 항공기에서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승객 10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항공기가 긴급 착륙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권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권과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희 장석훈의 천정산삼 경호권은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관련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기업들의 잇따른 정리해고에도 노동시장은 견고했는데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뜻이어서 이달 연준이 금리를 대폭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2천 건 감소한 1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7주 연속 20만 건 미만을 기록한 겁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이었던 2019년 청구 건수가 평균 22만 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미국 고용시장은 상당히 견고한 상태. 최소 2주 이상 일자리를 잡지 못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5천 건 감소해 166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해고를 단행하고 있고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데도 미국 고용시장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물가 상승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연준이 지속적으로 긴축 기조를 이어갈 근거가 됩니다.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hat's probably necessary, we think, because inflation is still running very hot. 이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종금리 예상 구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4.5%에서 4.75% 구간인 기준금리가 앞으로 1%포인트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 일부에선 6%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상급생을 흉기로 찌른 건데요. 이전부터 서로 마찰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학교는 그동안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방관한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로사 지역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한 명이 상급생인 2학년 학생 두 명을 5인치 길이의 칼로 찔렀습니다. 부상을 당한 학생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복부와 가슴에 큰 부상을 입은 학생은 끝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칼로 찌른 1학년 학생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Student or a young man hiding in the creek behind the St. Eugene's Cathedral campus. Our officers scoured that area and were able to locate a 15-year-old juvenile who was hiding in the creek bed there, who was laying down on his stomach, trying to conceal himself. Officers slowed down. They used restraint. They didn't use any force, and they were safely able to take this young. 경찰은 과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2학년 학생 2명이 1학년 학생의 교실에 들어가 시비 끝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을 학교의 안일한 대처로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They can truly be engaged with the students and walk among them. Maybe. I don't know. Some type of community connection is needed. He didn't harm anybody. This is so out of character for something to happen like this to him. 한편 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고등학교가 포함된 학군의 학교들을 잠정 폐쇄 조치했으며 현재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안전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현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폭풍으로 곳곳에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땅이 꺼지거나 도로가 파이는 현상인 싱크홀과 파토리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칫 차량에 큰 손상이 가거나 대형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수많은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모두 타이어가 파손된 차량들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위 파임 현상, 파톨 때문입니다. I'm just following the guy in front of me. And boom. And cars just keep coming in with flats. Same thing. 캘리포니아주에 폭풍이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엔 지름 40cm에서 50cm 사이에 파톨이 생겼습니다. LA시엔 폭풍이 한창이던 지난주에만 1,300여 건 이상의 파톨 수리 요청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LA 한인타운도 예외가 아닙니다. 군데군데 움푹 꺼진 곳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로 복구 작업도 시급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운전자들이 파토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갈 경우 차량 파손은 물론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한 두 분, 세 분이 오셨었어요. 계속. 맨 먼저 차 밑을 들어가서 그 커버가 이제 플라스틱 커버니까 떨어져 있나 보시고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다행인 거죠. 소리가 그것 때문에 나는 거니까. 근데 타이어는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체하지 마시고 통행차 불러서 운전 절대로 하지 마시고 통행차 불러서 메키닉 샵이나. 파톨뿐만 아니라 땅 꺼짐 현상인 싱크홀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벤투라 카운티에선 한 고등학교 주변에 지반이 내려앉아 차량 한 대가 빠지는가 하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LA 캠퍼스 주변과 한인타운 인근 피코 유니언 지역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해 주변 지역이 폐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로 보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운전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난해 LA에서 도난된 차량이 25만 대 이상으로 집계된 가운데 한인타운이 차량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은 지역 4위를 기록했습니다. LAPD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A에서 도난된 차량은 총 25만 4천 대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며 2021년도 대비 4.3%, 2019년도에 비해서는 무려 61.5% 증가했습니다. 특히 작년 한인타운 내 절도 차량은 733대로 집계됐으며 주로 지하 주차장과 길거리, 공용 주차장 등에서 절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noticed a lot of situations where cars were getting stolen in the Koreatown area. 경찰은 운전자들이 공용 주차장에서 경비원이 있는 경우 안전하다고 느껴 차량을 잠그지 않고 급한 용무로 잠시 차키를 두고 내리거나 차량의 전기기기와 같은 귀중품을 두고 내릴 때 도난 사건이 주로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도난 사고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무엇보다 경찰이 차량 내부 사진 촬영과 절도범의 DNA 채취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의 어떤 것도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Please report the crimes immediately because sometimes surveillance cameras, sometimes they erase the next day, sometimes they erase three days later, sometimes they erase a week later. If there's a delay in reporting, then sometimes we're not able to get the video footage. 한편 미 전역에서는 지난해 74만 5천 대 이상의 차량이 도난당했으며
피해 규모로는 약 6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C 버클리에서 한 청년이 자신의 온몸에 불을 지르고 캠퍼스 내를 활보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버클리 소방국은 어제 오후 4시 17분쯤 UC 버클리 캠퍼스의 스프라울 광장에서 화염에 휩싸인 한 청년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목격한 학생들은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끼얹거나 자켓으로 불을 끄려는 등 도움을 주며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청년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거리를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정신건강 증세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청년은 당시 몰몬 마피아라며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반복해 외치는가 하면 오히려 불을 끄려는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전했습니다. 불은 인근 업주의 소화기에 의해 꺼졌고 이 청년은 전신에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20대로 추정되는 이 청년이 UC 버클리와 관계가 있는지 계속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댈러스에서 올랜도로 향하던 비행기 내부에서 전자기기 배터리가 폭발해 10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잭슨빌 국제공항 소방국은 어제 댈러스에서 올랜도로 향하던 스피릿 항공 259편 기내에서 한 승객의 가방 안에 있던 배터리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폭발로 인해 항공기 내부에는 연기가 가득했고 마침 전직 소방관이었던 탑승객이 신속하게 배낭에 붙은 불을 끄면서 화재 진압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 a retired New York City fireman. I guess it's just instinct. I got to the was a baggage overhead and smoke was billowing out of it. The airlines have reasons have rules on batteries and so forth and there's reasons for that. Some of these things are very volatile and can cause a fire. 이후 항공기는 잭슨빌 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했으며 부상을 당한 승무원과 탑승객 10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잭슨빌 국제공항은 현재 스피릿 항공기의 구체적인 화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연쇄 은행 강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현상금을 내걸면서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1년 동안 LA 지역 은행에서 조직적으로 연쇄 무장강도 행각을 벌여 수십만 달러를 챙긴 강도 용의자 34세 제임스 러셀 데이비스에게 2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강도 용의자인 데이비스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36살 드네이비아스 홉스는 연방수사국에 의해 체포됐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They have collectively stolen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and don't seem to be deterred in any way. Davis is considered a fugitive, is armed and dangerous, and has a warrant been issued for his arrest. 경찰은 용의자 데이비스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2008년식 쉐보레 타우와 2015년 렉서스 등 3대 이상의 차량을 번갈아 타며 도주하고 있다며 인상차기와 신상 등을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퇴거 명령을 받은 한 여성이 결국 자신이 키우던 수십 마리의 반려묘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경찰국에 따르면 퇴거 명령을 거부하던 한 여성이 어제 오전 11시쯤 모머스 카운티의 루즈벨트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가스로 불을 질러 자신이 키우던 최소 30마리 이상의 고양이들과 함께 숨졌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어 했고 여성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갈 곳이 없다며 이를 거부해왔고 결국 경찰에 퇴거 명령이 들어오자 집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10년간 루즈벨트에 거주하며 애완견 돌보미로 일했으며 고양이 집을 따로 지을 만큼 수십 마리의 반려묘들을 키워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화재로 다른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추가 반려묘들이나 동물의 사체를 수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비행 중 탑승객들에게 오로라를 보여주기 위해 360도 선회 비행을 한 조종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이지젯 항공 조종사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출발해 영국 맨체스터로 향하던 중 영국 상공에 펼쳐진 오로라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조종사는 모든 승객들이 오로라를 구경할 수 있도록 상공에서 360도 선회 비행을 했고 승객들은 저마다 사진을 촬영하며 오로라 현상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로라를 마주한 승객들은 이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조종사의 깜짝 선물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행 추적의 플라이트 레이더는 트위터에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소의 허가를 받아 안전하게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대다수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의구심이나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8%가 자율주행차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13% 급증한 수치이자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지식을 구축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가 F-16 전투기 장착용 미사일 등 8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200km 밖 전투기를 원거리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F-16 전투기 탑재용 공대공 미사일 암람입니다. 미국은 대만에 암람 200기와 고속 레이더 파괴용 공대지 미사일 함 100기 등 첨단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승인한 판매 대금은 6억 1,900만 달러, 우리 돈 8,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무기들은 방산업체인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이 생산합니다. 두 곳 모두 중국이 신뢰할 수 없다며 제재 대상에 올린 기업들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무기 판매가 대만의 영공방어와 지역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국방부도 미사일이 중공군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영공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대만을 수복해야 할 영토로 여기는 중국은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무기 판매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불장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中方敦促美方恪守一个中国原则和中美三个联合公报的规定，停止售台武器和美台军事联系，停止制造台海局势紧张因素。 당장 대만 문제를 담당하는 중국 국무원의 대만 사무 판공실은 미국 측의 무기 판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만 집권당에 대해서도 무력으로 통일에 저항하고 미국의 의지에 독립을 도모하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연방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중국이 최대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이란 역시 주요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오늘 발표한 사이버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주요 위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This administration has taken an aggressive approach to strengthening our nation's cybersecurity since day one. And this strategy builds on the president's work over the last two years in that regard.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민간과 정부 모든 영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적 재산권 탈취를 넘어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전략적 경쟁자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백악관은 중국이 정찰 국가로서 인터넷을 감시에 활용하고 디지털 독재라는 관점을 세계로 확산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국가로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암호화폐의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핵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들 국가의 적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공공의 핵심 시설에 대한 보안을 확대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신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의 사이버 전략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동맹국들과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백악관의 핵심 당국자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구상에서 몰아내길 원한다며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등 민간 부문의 협력도 촉구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그동안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오늘 발표는 그동안 민간에 맡겨놨던 사이버 안보도 이제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러시아가 접경 지역인 브리안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파괴 공작을 벌여 민간인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고의 도발이라며 공격 배후설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 지역의 브리안스크주. 러시아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침투해 러시아군과 교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TV는 긴급 속보를 통해 민족주의자들의 공격으로 한 명이 숨졌고 11살 어린이가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группа вооруженных боевиков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назад наруши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границу. Националисты обстреляли машину. В результате один человек погиб, еще один, это ребенок, получил ранение. 알렉산드르 보고마즈 브리안스크 주지사는 사건 직후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그룹이 클리모프스키 루베차네 마을로 침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박격포 공격을 받았고 한때 주민 여러 명이 인질로 붙잡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방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국방부 보고를 받은 푸틴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네오나치, 테러리스트들이 오늘 다시 테러 공격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Сегодня совершили очередной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й акт, очередное преступление. Проникли на приграничную территорию и открыли огонь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лицам. 하지만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전통적이고 고의적인 도발이라며 러시아는 타국에 대한 공격과 전쟁 후 빈곤 심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을 겁주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 관계자는 공격자는 푸틴 내부의 적이라며 러시아 내부 투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 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한국 대통령실이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사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미국 정부의 이례적인 환영 메시지를 보면 짐작이 가능합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3.1절 기념사에 대한 각계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이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일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이 날아다니니까 자기들도 이제 방위비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정확히 미국의 요구 그대로입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한 데 이어 한일 간 화해를 종용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이례적으로 매우 지지한다는 반응을 즉각 내놨습니다. We're encouraged that Japan and the ROK are working together to resolve their history-related issues in a way that promotes healing and reconciliation and will continue to be a stalwart ally to both bilaterally but again in the trilateral context as well. 미국의 환영은 얻어냈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두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균형을 잃을 거라는 우려입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진전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느끼고 있는 일종의 조바심 같은 것이 있다고 봐요. 또 자칫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일 협력이 군사동맹으로까지 갈 경우 우리가 원치 않는 위기에 말려들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인데 이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담당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해외 출장에서 고 김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치고도 당시 대장동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전체적인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오늘 재판에서 추가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오늘부터 2주에 한 번씩 금요일에 예정돼 있어 이 대표는 이번 달 17일과 31일에도 법정에 서야 합니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고돼 있어 두 사람이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일단 불구속 기소할지, 쌍방울의 대북송금 등 추가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데요. 한국 정부가 이를 앞두고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현장과 인근 수산물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어, 고등어, 삼치, 생선 수천 마리가 바닥에 가득합니다. 전국으로 나가는 수산물의 30%가 이곳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출하됩니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인공방사능 검사를 위해 생선 표본을 고릅니다. 네, 이제 담아주세요. 실로 담아주세요. 이곳은 매일 아침 수산물 경매가 이루어지는 부산 공동어 시장입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 어선에서 갓 잡아오는 물고기들을 검사용으로 채취합니다. 1시간 넘게 배를 타고 부산 영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두 달에 한 번 바닷물을 채취해 분석합니다. 우리나라 바다의 해수 채취 지점은 모두 52곳.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지점을 7개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근해 방사능 농도 범위는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해한 핵종이 특이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산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벌써부터 영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터전인 상인들은 아무리 정화를 하더라도 방사능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냐며 불안을 호소합니다. 일본 그 건물을 보고 뭐 이런 걸로 산 손님들이 많아요. 요새는 장사가 잘 안 돼. 다 안 팔리.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난리 났는데 또 일본 때문에 진짜 눈앞이 앞이 캄캄할 정도로. 환경단체는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방류 이후 조치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방류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방류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태평양 섬나라 17개국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5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그리스 열차 사고가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분노한 시민들이 정부와 철도회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거리에 최루탄 연기가 자욱하고 시민들이 촛불을 든 채 시위를 벌입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 있는 헬레닉 트레인 본사 앞에서 열차 사고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는데요. 이번 사고가 노후 철도 시스템을 방치해서 생긴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분노한 시민들은 철도 회사를 찾아가 돌을 던지면서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면서 해산을 시도했고요. 그리스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와 라리사 등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리스 철도 노조와 지하철 노조는 이번 참사를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이 초래한 비극이라고 규정하면서 24시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얼마 전 이란 여학교에서 의문의 독성 가스 공격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테헤란과 아르다빌 지역 등의 여학교에서 또다시 독성 가스가 살포됐습니다. 아르다빌에서만 11곳의 학교에서 독가스가 살포됐는데요. 가스를 흡입한 여학생 343명이 두통과 호흡곤란, 메스꺼움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네스 파나히 이란 보건부 차관은 학생들이 어떤 화학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공격의 이유와 배후가 밝혀지지 않아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어공주 조각상 아래 바위가 러시아 국기 색깔로 페인트질돼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명물인 이 인어공주상은 19세기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이 안데르센 동화에서 영감을 받아 1913년에 만든 작품인데요. 누군가 이렇게 페인트칠을 해놓은 겁니다. 현지 경찰은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덴마크는 다른 서방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러시아를 신봉하는 누군가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버팔로시의 3층 건물에서 큰 불이 나 진압 도중 소방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건물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더니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화재 현장을 가득 메운 연기에 한 소방관이 쓰러지자 동료 소방관이 부축하며 빠져나오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번 화재로 건물 일부가 붕괴했고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한 명이 실종됐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이 찰스 3세 국왕의 차남인 해리 왕자 부부에게 윈저성 부지에 있는 저택을 비우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영국 대중지 더 선은 찰스 3세가 이 저택에서 해리 왕자를 내보내고 자신의 동생인 앤드류 왕자에게 들어가 살라고 제안했다고 전했고요. 해리 왕자의 자서전이 출간된 지 며칠 만에 이렇게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지난 1월 발간된 자서전에서 왕실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왕실의 사생활을 거침없이 폭로했는데요. 이번 일로 왕실과 해리 왕자 부부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해리 왕자가 오는 5월 열리는 찰스 3세의 대관식에 참석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 회전초밥 업체가 인공지능 카메라를 도입해서 일부 고객의 민폐 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초밥에 침을 묻히는 영상 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자 AI 카메라를 도입한 건데요. 고객이 덮개를 열고 초밥을 집었다가 다시 올려놓는 등 이상 행동이 감지되면 곧바로 업체 본부로 통보되고요. 이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인체 실험을 추진했지만 미국 당국에 가로막혔습니다. 지난해 초 이 실험을 미국 FDA에 승인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건데요. FDA는 칩의 전선이 뇌의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거나 과열돼서 뇌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요. 이식된 칩을 뇌 손상 없이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해서도 우려된다며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고.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다리 위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남성이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영상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의 한 다리 위를 지나던 운전자. 한 남성이 다리 난간을 넘는 모습을 보자마자 차를 세운 뒤 재빨리 달려갑니다. 다행히 남성이 뛰어내리는 순간 아슬아슬하게 몸을 잡아 막았는데요. 동승자인 아내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세 사람이 힘을 합쳐 남성을 안전하게 끌어올립니다. 영상 제보자는 자신의 동승자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누나가 이 남성과 함께 울었다고 전했는데요. 영상을 본 대부분 누리꾼은 망설임 없이 달려가는 모습이 대단하다며 의로운 행동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창문에는 나와 결혼해줄래? 라는 문구에 풍선이 붙어있고 주변은 풍선과 꽃, 조명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한 장의 사진에 누리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글쓴이는 별다른 설명 없이 프로포즈에 성공했다는 제목으로 고급 호텔로 추정되는 곳에서 프로포즈 이벤트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침대 위, 이 테이블 위에 이른바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들이 가득하죠. 이 글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부럽다, 결혼 축하한다, 나도 이런 센스 있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등의 반응이었는데 아, 좀 과하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올해 7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개막하는 여자 월드컵 글로벌 홍보대사에 브라질 슈퍼모델 아드리아나 리마를 선정한 국제축구연맹의 결정이 비난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네, 국제축구연맹은 지난 화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2 더 베스트 피파 풋볼 어워즈 시상식에서 브라질 슈퍼모델 아드리아나 리마를 올해 여자 월드컵 글로벌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호주 여자 국가대표 출신 모야 도드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피파 집행위원을 지내기도 한 도드는 피파는 이것이 여자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라고 본인하는 글과 함께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다는 의미의 단어를 해시태그로 달았습니다. 피파가 선수 출신이 아닌 축구와 무관한 모델을 홍보대사로 앞세우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리마는 자신의 SNS에 피파 가족의 일원이 돼 커다란 영광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누군가 열 달 된 아기의 입에 무언가를 갖다 댑니다. 아기를 아는 또 다른 여성도 같은 행동을 취하는데요. 호주에서 아기의 엄마와 이모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기에게 전자담배를 물게 했습니다. 연기를 내뿜고 나서 아기는 기침하며 힘겨워했는데요. 여성은 이 영상을 SNS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아기 학대라는 누리꾼의 비난에도 오히려 아기 엄마는 참견 말라며 기세등등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여성의 집을 찾아갔고 아기는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이 이 아기 엄마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누리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 속에 차 한 대가 등장합니다. 한 남성이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들어가는데요. 남미 아마존 밀림으로 사냥을 갔다가 실종된 30대 볼리비아 남성이 31일 만에 구조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견 당시 17kg이나 체중이 빠진 남성은 정글에서 신발을 이용해 빗물을 모으고 소변과 벌레를 먹으며 버텼다고 하는데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 했던 모든 일을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것이라면서 영원히 사냥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버틴 사람도 31일 동안 수색한 사람들도 놀랍다며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언제 개봉하죠? 라며 영화로 나오길 기대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제로달러,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3월 2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